재생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Command & Conquer Red Alert 1 1회차 플레이 실황 중계 연합군 8탄 플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갈렸어요. 프랑스에서 들어갈 것인가? 이거 프랑스 맞나? 이탈리아에서 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최신 기술 크로노스피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레드 얼러트 2에 나와서 기억하고 있는 스킬인데 그 일정 유닛들을 다른 곳으로 리콜 시켜주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그 캠페인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기술이고 또 스타크래프트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유닛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피어라는 게 그 기술 설정상 사람은 못 움직이거든요. 사람은 움직이면 죽어버려서 그래서 저는 요거를 올려갖고 적들 보병 죽이는 용도로 사용했었던 기억도 나고 이러는데 소비에트가 그걸 알아내갖고 저희를 반대로 철의장막을 자기들이 공격당했으니까 반대로 이번엔 자기네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피어랑 그 테크 센터를 방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 동안에 베이스가 정전이 되지 않도록 발전소를 계속 올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목적은 건물 두 개 지키면서 발전기를 쭉쭉 뽑아주는 거. 디펜스 미션이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몇 분 버텨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동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솔직히 레드얼럿 동영상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 왜 그러지? 참 제가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가 타이베리암 시리즈하고 레드얼럿 시리즈하고 참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배가 왔네요? 건보트 아니면 디스트로이어인데 건보트인가? 그래서 기중기 같은 게 아니 뭐야 이게? 아무튼 이게 옮겨지고 아 이게 크로노스피어 기술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걸 순간이동 시킨다 뭐 이런 기술을 그 요 세계관에서는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We made it disappear and reappear. 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게 하는 기술을 만들었지만 약간 뭔가 잘못돼갖고 사람들이 희생당한 게 좀 있었어요. This is where you come in.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Sh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your next mission.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 미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보아라. The Soviets recently learned of its location. 네. 우리가 철의장막 뺏은 거는 정의를 위해서지만 크로노스피어 기술 뺏는 거는 소비에트의 악랄한 짓거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We would evacuate the base, but months of preparation would be wasted. The buildings and their contents must remain operational until the experiment is complete. Okay. 오랜만에 그러면 아 오랜만이 아니지 지금 처음으로 포탑 한번 만들어 볼까요? 포탑을 엄청 만들면 알아서 방어가 되지 않을까? 보병들 러쉬오는 거야 벙커로 막으면 되고 비행기 러쉬오는 거는 이렇게 비행기 포탑으로 막으면 되니까 이번 미션 디펜스라고 생각하면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지뢰가 다섯 개가 있는데 모르겠다. 일단은 이미 지어져 있는 기지가 있어요. 이게 크로노스피어인가? 이게 크로노스피어고 요거까지 일단 도착을 해야 됩니다. 얼랄랄라? 네, MCV를 먼저 올려주시고 이게 우리 테크센터죠? 아 이거 뭐 아무튼 먹을 수 있을 거 어이구 이렇게 네 로우 파워죠? 지금 뭔가 잘못돼갖고 로우 파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갖고 공격을 쭉 하면 되겠죠. 그렇지 어택당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희한한 게임이에요. 네, 이게 지뢰를 깔아왔지만 안 밟으면 그만이다. 진짜 저는 이 유닛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거할 거다 제거해주시고 뭐 MCV가 지금 비틀비틀 되고 있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여기도 길이 있어? 아, 있구나. 가자. 오, 여기 해상에서는 우리 배가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 어떻게 기지를 만드는데 발전소를 안 만드냐? 바보들 아니야? 이게 리서치 센터, 테크 센터고 이게 크로노스피어니까 이거 두 개를 보호하는 게 이번 미션이다. 포탑 두 개 있고 유닛들은 굳이 필요 없어요. 이거 먹으러 가갖고 MCV를 어디다 펼치느냐? 적당한 데다 펼치죠. 배는 뭐하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먹는 게 좋겠죠? 먹는 게 좋겠는데 다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걸 먹자고 그 저걸 만드는 것도 좀 웃길 것 같거든요. 이거 하나 먹자고 저 해군기지 만드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은데 뭐 생각을 좀 해보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네, 여기서 41분 버텨야 되는데 이게 말이 41분이고 시간이 조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한 30분 정도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도 꽤 적은 시간은 아닌데 여기 들러야 되나? 잠깐만요. 오, 미션 목적이 있나? 크로노스피어하고 테크센터를 보호해야 되고 베이스는 꽉꽉 차있어야 되는 그 발전소 그러니까 전력이 끊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적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낸 다음에 우리가 선수리 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아 여기 뭐가 있네. 뭐야 이거 다 고쳐. 어 됐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뢰 하나씩 박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죽진 않겠죠. 금방 죽진 않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스타크래프트의 벌처 같은 건데 참 그 스타크래프트가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게임이었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게임이지? 스타크래프트가 98년인가 99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생각해보면 참 40분 남았다고 합니다. 뭐가 날라오네요? 어 미친. 아니 저기다가 뭘 만들어야 된다니까? 뭐야? 오 지뢰! 아 얘네들이 아예 그냥 발전소만 노리고 공격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 그러면은 우리 굳이 뭐 쓸데없이 뭐 할 필요 없이 여기, 어, 우리도 어드밴스드가 있구나. 또 파워플랜트 하나 올리고 계속 공격이 들어와갖고 지금 아이고 계속 공격이 들어와서 발전소가 약간 그 비틀비틀 하는데 많이 만들면 되겠지 그만큼. 그 여기 미션 오씨 진짜 제트기가 날라오네. 뭐야 이거 씨. 포탑을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공격을 한번 들어가 볼까? 오씨 뭐 온다. 야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어차피 30... 어아 유닛 죽어요. 보병 죽어요. 보병 죽어요. 어차피 어차피 버텨야 되니까 포탑 위주로 깝시다. 포탑 위주로 깔고 얘네들 뭐 천천히 오는 거 이런 거 하나 왜 지네 거 먹고 내 또 우리한테 오냐? 한번 뒤져봐라. 그리고 플레이하면서 공중 유닛이 날라오는 위치에다가 그 야 이거 밟네. 밟지 마. 그냥 밟아버리네요. 그 공중 유닛이 날라오는 공간에다가 포탑 그 공중 포탑을 하나씩 세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 유닛 들어오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 안 움직이냐? 이거 설마 지뢰를 못 밟는 거 아니겠지? 지뢰를 못 밟아요. 지뢰를 깔면 못 밟아. 이거 지금 길이 막혔어요. 정말 엄청난 게임인데? 네, 야, 우리 여기 지키야겠다. 네, 아 그리고 뭐야 자원 트럭도 하나 필요해. 너무 늦게 만들었네. 이거 쳐들어가서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가볼까 한번?
이거 까면은 나머지 30분을 버텨 그 이게 야 바로 뒤에 있는 건 밟아봐. 대전 차지라서 안 밟힐 것 같네요. 공격 한번 해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아 베이스 언더택이죠? 뭐지? 어 이겼어. 아니 이것이 캐주얼 난이도? 기지가 두 개 있거나만 모르겠는데 이 상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길찾기 귀찮게 AI 진짜 뒤졌다 진짜. 야 내가 눈 감고 찍어도 이거보단 잘 달리게 잘 굴러가겠다. 레인저 아틸러리 생산기지 보수고요. 다음에 탱크 부수고요. 탱크 기지 부수고요. 옛날에는 그 리파이너리에 이 탱크가 아이고 미안 탱크가 들어가 있을 때 건물을 공격하면은 이 트럭이 같이 폭파되던가? 타이베리안 시리즈에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야호! 신난다. 이거 봐 공격 안해. 진짜 개념 없어요. 일단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전부 다 공격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다 부셔. 온몸으로 부셔. 건물을 공격 안 하니까 좀 귀찮네. 하나하나 컨트롤 해줘야 되니까. 어 근데 미션이 이렇게 쉬운 미션도 있어야죠. 뭐 이렇게 이래야 좀 쉬면서 플레이하지. 뭐지? 지금까지 미션이 좀 너무 하드코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쉬움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느낌이에요. 이거 다 부수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3탄에서 테란편 3탄에서 30분 버티기 미션이 있는데 그 게임은 중간에 그 맵에 있는 적들을 다 죽여도 아무튼 30분을 버텨야 게임이 끝나는 구조였거든요. 뭐 무슨 트리거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있었는지 해서 그랬는데 이 게임은 과연 적들을 엘리베 시키면은 미션이 클리어된 걸로 간주가 될지 아니면은 빈 땅에서 30분 버텨야 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은데 뭐지?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렇게 이겨도 되나? 조용해졌죠. 여기 기지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왠지. 너무 넓거든요 맵이. 아 미디엄 저 라이트 탱크가 빠르구나. 빨라서 쓰는가 보네요. 어 됐어. 맵이 없는데? 더 이상? 나 30분 동안 뭐 해야 돼? 방송을 끊고 녹화를 끊고 30분 있다가 다시 여는 편이 낫겠네요. 어차피 그냥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적들이 싹 다 조져진 것은 확인을 했고 그죠? 뭐 좋든 싫든 게임이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뭐 되게 좀 얼탱이가 없네요.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왠지 이 게임이라면은 그 적 엘리 시키면은 승리한 걸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느낌상 그런 건데 이건가? 이거 드롭 오오 맞췄어. 와 공중공격 되네. 그러면은 돈이 많으니까 해군기지 만들어갖고 저기 건너편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이걸 먹어보면은 뭔가가 새로 보일지도 모르고 여기로 넘어가봐. 어딘가 빈 틈이 분명히 있어. 안 움직이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만들고 엔지니어가 엔지니어 어딨니? 엔지니어 두 명이면 되겠죠? 한 명이어도 될 것 같아. 근데 나 배럭이 어딨냐? 여기 있다.
reporting. Engineer 옮겨주시고. Affirmative. Yes, affirmative. 근데 이거 그럼 미션이 너무 심심한데? 왜 이렇게 있지? 잠수함 선교자 있나? 얘는 항구가 항구같이 생겼는데 소비에트는 항구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어갖고 구분이 잘 안돼. 여기에 아마 잠수함 있다면 여기에 잠수함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 있을지도 모르고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돌아다녀 봅시다. 여기 맵이 비어있는 게 좀 이상한데 혹시나 엘리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되게 좀 치사 빵꾸한 작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일단은 엘리전이 가능한가만 보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뭔가를 지킨다는 미션 같은 경우는 어거지로 트리거를 작동을 시켜갖고 뭐 일정 위치에다가 뭐 적들을 순간이동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도 그 레벨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 진짜 끝인가? 없네. 저 30분 버텨야겠네요. 그냥 맵을 쫙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30분 버텨야죠.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지? 이게 어디 가냐? 어디를 갔어요 이거? 뭐 한 거야? 미션 목적에는 따로 뭐 없었죠. 됐어. 아니 여기가 미션이래. 이게 생각보다 저 기지가 작았어요. 이거보다 더 작았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26분 앞으로 뭐하고 버티냐? Yes, sir? 그러면 저는 이거를 끊고 영상을 녹화를 끊고 30분 버틴 다음에 한 1분쯤 남긴 상태에서 다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야 큰일 났어요 지금. 지금 21분 남은 상황인데 뒤에서 드랍이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다 깔아놓은 어? 아 우리 헬기가 도와주는구나 공격을. 왜 안 쏴? 어 공격해주네. 야 잘했다. 야 너희들이 진짜 영웅이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탑도 좀 만들었거든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도 이건 안 밟아요. 아 이거를 먹으니까 헬기가 도와주러 오네요. 이거 디펜스를.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었. 그래서 이거 틀어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비행기는 가끔 오더라고요. 비행기는 오는데 희한하게 그게 오는 겁니다. 수송선이 이쪽에서부터 와갖고 얘네들 견제를 했는데 견제가 안 돼.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몰래 러쉬를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였다. 근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저는 그 뭐야 시간을 꽉꽉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9분 50초 남았어요. 그 20분 남았다고 경고방송이 오자마자 여기서 4명이 리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이 버티는 게임이라는 가정하에 그 적들을 전멸을 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적들이 조금씩 리젠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뭐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건기도 하고 기왕 엘리 시켰으니까 끝장내는 게 끝이라고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그 처치하지도 못할 정도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 나갔고 감히 공격하지 못하기에 진짜 디펜스에만 목숨 걸어갖고 되게 긴장감 넘치게 게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어차피 나온 지 20년 30년 된 게임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아 큰일 나 잘못했다 씨. 지금 이거 켜놓고 딴 게임 하고 있는데 턴 종료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리파이너리를 두 개를 더 올리고 이것도 네 개를 올렸거든요. 이쪽 북쪽에서 리필이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유닛들을 정렬을 시키고 저는 그 저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시간 다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쉬는 시간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
14분 47초 남은 상황인데 지금 공중화 수송선이 한 대 더 왔죠?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포트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안 돼. 검보트는 저 미사일 발사하는 애가 포탄 발사하는 애라서 수송기를 못 잡아. 얘네 공격 들어오는 거 제가 방어 전선을 구축을 해놨으니까 별 문제 없이 클리어가 될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탱크 두 대랑 보병 두 명. 네, 그렇죠? 그러면 보병을 죽이자. 아니, 나 일로 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쪽 방어선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쪽에 공격 받으면서 발전기도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방어 이 파워가 떨어져 갖고 게임 오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못 나가네 밖으로. 미안하다. 어쩔 수 없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에서 이거를 누르면 발전소를 팔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짝 하면은 콘크리트 벽이 팔리는 버그가 있었거든요. 되네? 원래 되나? 아, 원래 되는구나. 옛날에는 안 됐었는데 뭐 되나 보네요. 다시 쉬는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전에 이제 앞으로는 수송기가 와도 우리가 먼저 사전 원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깔아놔야겠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마냥 눈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가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하면 제가 지금처럼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어떤 상황이 됐다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게임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비행기가 엄청 많이 오고 이쪽에서 수송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건으로 대공포로 막을 수가 있는데 수송기가 막 바쁘게 움직이는 바람에 건보트로는 아마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스트로이어를 뽑고 있는데 이거를 좀 퍼뜨려서 놓으면은 이게 들어오는 길에 한 대씩 맞으면서 폭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잘했지? 잘했어, 잘했어. 연합군이 최고다. 이거 몇 탄까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8탄인데 미션이 이꼬라지면은 뒤로 갈수록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거고 저는 지금 히든을 돌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이 게임 하면서 다른 게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봐, 두 명 더 왔죠? 야, 이번에 센 게 좀 왔네? 좀 센 게 왔어. 스타크래프트처럼 막 1분 남기고 막 이상한 거 막 날라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뭐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쪽 북쪽 쫙 가드 시켜놓고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다시 게임을 끄고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10 리밋 남으니까 이게 날라오죠? 하지만 우리 건보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건보트는 공중공격이 가능한 건보트를 디스트로이어는 공중공격이 가능하다. 레드 얼러 2 나 3 같은 경우는 지상하고 공중하고 전부 다 되는 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공격 전용 함선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거 운용하는 게 되게 귀찮았었는데 원에서는 얘가 지상 공중 다 되는 거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배도 잡을 수 있고 비행기도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플레이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석 먹으러 갔다 온 거냐? 보석 먹으러 갔다 온 거네요. 보석 먹고 금도 먹자 우리. 그래. 네, 여기 뭐 오죠? 뭐 이쪽에서부터 오네 이번엔. 네, 디스트로이어는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요거 잠깐만 이거 버틸 수 없어. 버틸 수 없어. 야, 이게 대놓고 들어온다고? 오! 미친 건가? 아, 다행히 제가 저 친구가 저기에 저게 팔려 있어요.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서 터렛으로 빨리 공격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씨, 깜짝 놀랐어. 이게 유닛 이름이 뭐더라? 만모스 탱크 비슷한 건데 소비에트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레더러 2에서는 이름이 그 아포칼립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 원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뭐 소비에트 편 플레이를 해보면 알 수는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소비에트 편은 레드얼럿 1에서 배드 엔딩이고 커맨드 컨커 레드얼럿 2 이야기는 연합군이 승리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지금 연합군부터 플레이하는 게 스토리상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연재 시작할 때 남몰래 고민을 했던 게 커맨드 컨커 2에서는 이야 커맨드 컨커 2에서는 적의 정사니까 연합군이 승리하는 미션이 정사니까 소비에트 편을 먼저 플레이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별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커맨드 앤 컨커 레드얼러 3는 소비에트가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쪽은 그 캠페인에 플레이하는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소비에트 편이 약간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어서 그거를 먼저 플레이를 해야 다음 진영들도 좀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오네? 이건 어떻게 할 거지? 뭘 내릴 작정이지? 한가운데 내리진 않겠죠? 한가운데 내리네? 이거 폭격이다 폭격. 근데 누가 폭격을 낙하산 붙이고 떨어뜨려요? 그럴 수도 있나? 뭐 그렇다니까 그렇다 치죠. 지금 뭐가 찔끔찔끔 시간이 되다 보니까 뭐가 조금씩 더 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제가 오디오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보면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방팔방에서 비행기들이 날아가고 있어서 그냥 뿌려놔야 될 것 같아요. 5분 남았습니다. 비행기가 오는데 바로 추격당하죠. 격추당하죠. 이것이 디스트로이어의 위험이다 이거지. 디스트로이어 지상 공격도 되긴 되지. 그리고 비행기가 지나갔던 자리쯤에 라인으로 AA건을 뽑아두도록 하고 뭐 탱크 중에서는 공중공격하는 애들이 없네요. 왜 없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공포탄 말고 대공포 아틸러리가 대공이 되나? 네, 4분 남았는데 워닝이라 그러네요? 왜 워닝이라 그러지? 4분 남았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Congratulation, 4 minutes lef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요 파워가요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파워 플랜트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올리면? 아닌가? 그냥 비주얼상 이런 건가? 아까는 파란색이 조금 있었거든요. 여기 초록색이? 근데 이게 왜 없어지냐? 네, 3미닛 남았습니다. 3미닛 딱 음악 좋고 음악 신난다. 거의 다 끝난 거는 다름없죠. 사실상 여기를 만약에 안 쳤으면은 어느 정도 긴장감 있는 플레이가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긴장감 있게 게임을 할 필요가 없죠. 게임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싫으니까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적절히 눈치 보면서 나 이거 심시티 잘못했다 팔아버리는 센스. 오케이. 그래서 2분 남았습니다. 뭐 1분 남기고 뭐 철회장 막 씌운 애들이 오거나 그러면은 되게 긴장감 넘칠 것 같은데 아 2분은 너무 빠르다. 한 3분 남기고 갑자기 아이언 커튼 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여기서 아이언 커튼 씌운 그 포신 두 개 달린 큰 전차 있잖아요. 걔네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겁나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점까지는 재현을 해내지 못한 것 같아요. Yeah. 이게 시민, 그냥 시민. 필 이름이 필이네요. 글쎄 이게 왜 워닝이야? 나 그걸 모르겠다 이거지. 일단 그 파워는 충분히 있고 38초 남았습니다. 게임 끝나가네요? 나도 이제 슬슬 결산해야겠다. 결산하고 폭죽 요정 받아야지. 잠깐만. 스탑. 10초.
7 6 5 4 3 2 1 땡. 네, 미션이 accomplished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다음 미션부터 우리가 크로노스피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매우 귀추가 주목이 된 사안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크로노스피어가 터지면서 네, 30분, 딱 30분 버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40분 버티라고 써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플레이 타임은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계가 더 빨리 갔다, 그런 식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엄청 들어오죠? 원래는 돈을 계속 남기는 거 없이 플레이를 했는데 이번 미션은 좀 부담이 없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익스트랙스 코시긴, 코시긴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